잠시만요. 벨트 맸나? 맸다. 이 모가지 이 이래서 내가 이래 됐다. 왜 모가지 졸라. 성공한다. 졸라. 살좀 얘들아 안녕. 살좀 빼라. 이거 살부터 해줬는 애한테. 뭐고 저 뒤집 뭘 싫어길래 저 굴러다니노. 다 니한테 필요한 거다. 아. 하니까 말을 안 듣고 씨발. 강보살. 그래. 강보살한테 퍼줬으면 좀 뭐 좀 잘 풀리나? 그래. 어? 응. 확실하나? 응. 그런 것 때문에 강보살도 지 인생 지가 퍼줬... 원래 중이 지 머리 못 깎듯이 원래 그렇다. 그 지가 그거. 다 그거 할 것도 저런 사람들은 자기 그거는 몰라도 난 남은 거 그거는 잘 안다 이거. 확실하나? 응. 부족을 쓰면 그러면 일이 좀 잘 풀린다 이 말이가? 그래 재수 부족을 써야지. 부족, 새로 이사도 가고 부족을 마셔 하는데 얼마 안 한다. 내한테 싸게 준다. 얼마? 한 돈 10만 원인데 아 못해. 돈 10만 원이 장난이가? 돈 10만 원이 장난이가? 한 3만 원 아니면 못한다. 3만, 점만 보는데 3만 원이거든, 요새. 그 점만 볼게.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좀 하지 마라. 잘 못 맞추는데. 그럼, 점은 총각도 사고, 부족발은 강보살이고. 아니, 그 점은 가짜나 짐 싸갖고. 어? 가짜나, 그 점 보는 그 보살, 총각보살 가짜나. 갔다고. 이거 없나? 뭐 없으신지 옛날이구만. 뭐 소리하고 앉아도 몇 번이나 왔다 갔는데. 아 진짜 일하러 갔겠지. 뭔 일을 하러 가.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라도 없는 번호래. 미안하네. 갔네. 그럼 또 용한 사람 하나 찾아봐야겠다. 여기로 한 가보자. 진짜로 갑니다. 아니 요 좀 있으면은 요 보살 하나 탈 거다. 어? 보살 하나 탄다고. 어. 술비오 보살이라고. 강할리에서 엄청 유명한 보살인데. 다 뜯었다 이거 봐라. 아 그걸로 요 뜯기 갖고 갔구나. 술비오 보살이라고 있어. 그 신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 어디로 갔는가. 술비오 보살이라고 있는데. 근데 술비오? 술비오. 술비오? 황비오 아니고 술비오 보살이라고. 술을 얼마나 처먹었으면 술비오를 할 때. 엄청 용한 보살이 탈 거야. 타면은 잘 들어라.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어? 반성되는 것도 싹 옛날에 다 그 전천에 다 맞추고 싹 다 맞췄다. 김길태 이런 거. 네 옛날에 김영삼이 대통령 된다고 네가 맞췄다. 어릴 때 애기 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도 아닌데 네가 그러대. 술비어 보살이라고 이제 타면은 잘 봐라. 여자가. 어? 여자가. 남자. 남자도. 어? 손을 옷을 많이 들더라고. 술비오 보살이. 그런데 술을 많이 쳐먹고 수족을 뜨니까 술비오, 귀신 이름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왔는가 봐. 그러니까 술비오, 그 도사님 이름이 되었는가 봐.
술을 많이 먹으면 뭐, 이 알코올 중독기가 있어가 수족을 뜬다이가. 그러니까는 신이 술 피우라는 신이 왔는가 봐. 아, 알코올 신. 어. 그 술 먹다가 죽은 어. 신이 붙었는 거야. 어, 그러니까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술 피우겠지. 나는 배 비워 신이 좀 왔으면 좋겠다. 배 좀 비워야지. 배 비워. 배 비워 신. 배 비워. 어. 배비오 신? 어. 아, 아침도 안 먹고 배고프지. 그걸 좀 읽어줘라. 제대로 선글라스를 벗으면 잘 보일 거 아닌가 봐. 선글라스 귀도 잘 빈다. 이거는 비싼 거라서. 비싸봐야 얼마 주는데? 어? 얼마 주는데? 니가 이게 샤넬이라고 알란가 모르겠다. 어디 또 샤넬 또 짜가리 하나 사갖고 와갖고. 짜가리 같은 소리. 눈탱이 맞아가지고, 아이. 눈탱이 같은 소리. 어, 잘 어울리네. 내가 쓰면 되겠네. 어? 돈 주고. 돈 주고. 돈 주고 갖고 와라고? 어? 아니 이거 어디서 또 사기당했는데? 사기당하기는 무슨 사기당해 씨발. 얼마 준대? 내 동생 아들 장사하는데. 그 이미테이션이지. 이미테이션. 이미테이션 맞네. 아이거든. 눈깔이 맛이 갔나. 그것들이 내한테 이미테이션 팔아쳐. 아니 샤넬 매장에서 파는 샤넬은 백화점에 판다. 그런 선글라스는. 무슨 백화점 아니라도 요새는 다 갖고 온다. 개지랄 뭐, 하지 마라. 뭔 소리야? 뭐 거짓 당했어. 얼마 줬는데? 얼마 줬냐고? 얼마 줬냐고? 말 안 해. 또 술 많이 줬는가 봐. 한 30만원, 50만원 줬는가 봐. 미친나. 그거 얼마 줬는데? 저 물건 너 원가로 샀다. 아, 원가로? 그래, 얼마 주냐고? 진짜 내한테 뭐 돈 좀 보내달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 내가 이거 어? 벌써 산 건데 뭐지랄이고. 뭐 이게 내 몇 년 전에 샀는데. 거짓말하고 앉아네. 뭐 지랄하네. 내가 그러면 이번에 샀단 말이가 이게. 몇 년 전에 샀거든. 거짓말. 작년에도 냈어. 이래 쓸 때도 씨발 아무 말도 안 하더만 새삼스럽게 왜 지랄이고. 니는 맞아야 돼. 맞을 때 매를 벌어요. 맞을 짓을 한다니까. 어? 꼭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좀 잘해줘야지 마음속으로 묻고 왔는데 아 마음이 싹 가시네. 니는 그래서 안 돼. 알겠나? 사기 당했네. 사기 같은 소리 하고 왔지. 사기 당했구만. 그래 자꾸 봐라. 아, 엄마 이래갖고 스마트폰 쓸 수 있겠나? 가만 뭐 이거 손 떼고 이렇게 그냥 읽어줘라 이렇게. 이건 네가 쓰고 가라. 이거 얼마 줬냐고 그래. 선글라스. 아씨발 그런 공이었어. 내가 말을 해야 되겠나. 사기 당했네. 사기 당했어. 아, 3만원 줬나? 어머니 너무 예뻐졌어. 했다. 내가 화장했다. 화장하면 예쁘다. 화장빨이 좀 된다 내가. 뭐 왜 이래. 배고프네. 자 이렇게 해서 잡아서 봐라. 진짜 그래 주지. 그걸 좀 읽어줘라.
이미테이션 이거 얼마에 사기당했냐고. 그게 꼭 알고 싶네, 씨바. 얼마에 샀는데? 또 사기당했는 것 같은가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거. 내가 사기나 당하고 사나? 니나 사기당하지 말고 잘 살아라. 이것도 한 30만원씩 준 거 아이가? 이거 원가 이거 얼마 나거든? 3만원이면 사거든. 아, 지랄병하고 앉았네. 내한테 그런 거지랄 했다가는 3만원짜리를 12만원 줬다. 이거를 12만원 줬다고? 어. 장난하나, 이거. 이걸 12만원 줬다고? 사기당했네, 장난하나. 하, 막 짜증나네, 진짜. 어디고, 거기? 그녀 아직도 장사하고 있는데. 어? 뭐? 이거 3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장사는 하고 있어. 내한테 개도 하고 있고. 그럼 내한테 사기 친 거가? 무슨 선글라스가 12만원씩이나 하나? 야, 그 저기 뭐야, 그 어 거기가 저기 저 어디고 안경점에 가도 좀 괜찮은 거는 12만원씩 한다. 아, 아, 예. 눈 알 알까봐 이거 알이 틀리잖아. 이씨. 욕을 욕하게 만드네. 모르는 게 뭐 씨바. 안다 낫지 아는 척하고 있어. 안다 낫지 아는 척하고 있지. 아는 척하고 계속 들어. 엄마 잠깐 읽어줘라 그. 어? 아, 내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읽으란다. 왜? 왜 이걸 내가 다 읽어 입 앞으로. 어, 아니 엄마 읽어줘야 내가 이 화면을 이쪽 우리 쪽으로 비춰줄 수가 있단 말이야. 어? 이것도 씨발 눈이 어리니까. 아니 이쪽 얼굴 나오게끔 해가지고 이쪽을 아들 닮고 예쁘십니다, 얘는. 네, 우리 아들 닮았다 소리 이제 지겹다. 듣기 싫다. 뭐 씨발 참 뭐 하루 이틀 너희가 말했나. 닮은 거. 뭐 새삼스럽게 안다 닿지 아는 척하고 지랄. 안다다시 안다다시 그 노래 아이가 맞다. 안다다 안다 티 난다 이 말이다. 안다다 우리 계곡에 가는데 그래 올해 안 가면 섭섭할 것 같아. 그래 간에 가기는 가서 말이 없어 좀 섭섭했는데. 니도 내 엄마랑 드라이브 하나. 그래 어머니 잘 모시고 놀러 다닐 수 있을 때 어머니 많이 모시고 댕기라. 그래 엄마 계곡에 돈 들고 왔나? 무슨 돈? 어? 이거 돈 현금 많이 있네. 왜? 아이 돈 없다네. 아, 내보고 쏘란 말이가. 아, 그럼 내보고 쏘란 말이가. 돈 없는데, 나. 내가 돈 없다고 니한테 말했잖아. 내가 뭐 돈 있겠네. 개태야 쪽은 하면 뭐, 어? 거지가 된다, 내가, 거지가. 그러면 저, 어, 그, 가스비 담보다 뭐 이런 거 다, 보험료 다 내고 뭐. 아, 그러면서 선글라스 이런 거 비싼 거 지스에 끼고 다니는데. 외상으로 샀지, 조개씩 주고. 그거 다 갚았다.
내가 한 달에 3만원씩 줄게. 안 갖고 가서 한 장이다 가들은. 내가 뭐 이래 안 사갔어. 사가면 뭐 약속했다면 뭐 할부로 샀다 할부로. 현금 12만원씩 득득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럴 돈이 없나? 맨날 요소 받아가 요 맞고 요소 받아가 요 맞고 맨날 나 그래 산다. 아니 뭔 짐을 저리 많이 실었노 저 차에. 뭔 짐이 많아? 다 네 건데. 우리 아들이 내 용돈 넉넉히 준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다가 아들한테 용돈을 다 타고 개천에서 용이 났던 내가 요새. 아들은 너희는 전부 다 지금 휴가 안 가고 어디에 앉아 있노? 다 백수다. 어? 다 백수. 아이고 그래 요새 백수값이 떨어졌다고 씨 방송에서 난리네. 백수무라고 백수들이 정신에 일도 안 한다.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휴가철인데 지금 휴가철이제 너가 무슨 휴가철이고 지금 휴가철 아이고 다 백수다. 관광범 절도범 노름제이 히로뽕 뭐 내방 굳이 써다 굳이 써. 뭐 아들 제주도도 가고 그러고. 제주도도 살았다. 그 결혼해야 3년이 고비거든. 그걸 잘 넘기면 잘 산다. 뭐? 결혼하면 3년이 고비라고. 서로 남남끼리 만나 따로따로 살다가 거기에 두 사람이 합쳐져 갖고 거기에 대만에 만나. 찰떡궁합까지 막 다 드러나는 거라. 이 버르장머리 같은 거 뭐 이런 게 이래 드러나면 서로 이제 이래 간섭을 하다 보니 싸움이 잦는 거야. 그래 한 2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워도 3년만 지나면 무사통과 이제 살게 돼. 서로가 알아가는 가정에 그게 중요한 건데. 나는 석 달 동안 못 빼고 도망가던데. 니 결혼했나? 아니 결혼 말고. 니는 사귀다가 거기가 다 중도 하차한다 아이가. 사귀다가 야 니는 주로 중도 하차해 보잖아. 그러면 내한테 문제가 있는가 하고 좀 생각을 좀 해라. 내가 아니 내가 사귀다가 그냥 가라야지. 가라니 가라. 니는 가라 소리가 18번이야 내 닮아가. 여자가 제일 치욕적인 게 뭔 줄 아나? 가라 소리가 제일 치욕적인 거다. 뭐 씨발 내가 갈 데가 없어 니한테 있는 줄 아나? 요즘 아들이 그란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갈 데가 없어 가라 엄마. 아이고 이런 비상이 있나 이래가지고 막 아이고 막 죽는 신용을 하고 막 이래가 두드러 맞아가며 막 가진 구박 다 받아가며 견디내지만 씨발 요새 여자 가라 가면 코방 웃긴다. 씨발 너 갈 데 없어 얘 있는 줄 아나 이란다. 정 싫으면 어? 니가 정 싫으면 아 가시겠습니까? 정중하게 아침 주로 아침 드시던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래 말을 내가 친절하게 보내. 가라! 이러면, 씨발, 야, 이거 뭐 내가 갈 데 없는 줄 알아. 그래, 탁 간다, 아이가. 정중하게 보내라고. 그래. 아이고, 아침밥 드시고 오시는데, 요, 가실랍니까? 이래 물어라, 상대방한테. 그럼 가겠다, 이러면.
예, 안녕히 가십시오 이라고 바라다 주고, 안 그러면 자, 어? 뭔 지랄이고 이라면, 상대방이 뭔 지랄, 뭐 안 하든지도 안 해 이라면, 아, 갈망이 없는 거군. 그럼 쭉 계십시오. 이렇게. 아니야, 내 좋다는 여자들 많거든. 아, 네 좋다는 여자들 많은 많은 네 짝이 실상 없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래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어? 근데. 근데 얼굴이 안 보이니 누가 이쁜지. 내 좋다는 여자 6명이다. 아, 100? 100명이 있으면 뭐하는, 얘한테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아, 진짜 마음 가다듬 못 먹고, 어, 알뜰히 해가, 장가 가라, 내년에는. 평생 내한테 장가 가는 소리 안 하더니 희한해졌네. 갑자기 내한테 왜 또 장가. 내가 늙은갑지. 단 한 번도 나한테 장가 가는 소리를 절대 안 했다. 아, 말. 이제는 네가 그 슬슬 갈 때가 됐어. 장가는 뭐 혼자 가나? 그러니까 여자한테 좀 잘하라고. 뭘 잘해? 내가 상남자인데. 그걸 버티고 하면은 내가 같이 살아주는 기고, 어? 그걸 못 버티면 근성 없으면은, 어? 혼자 가는 거지 뭐. 알아도 덜컥 놓고 도망가봐라. 그럼 니는 완전 깨빡찬다. 근성 없으면은 안 된다. 그럼 광고 좀 해라. 근성 있는 사람 오라고. 어? 근성 있는 사람 오라고. 광고를 좀 하라고. 어디다가? 어? 니 방송할 때, 시청자 여성 여러분,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일렬로 쭉 쓰세요. 줄을 쓰시오. 줄을 딱 세워. 근데 근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휴, 가오 상하게. 여자를 만나면 진지하게 만나고, 전화 끊는 매너도 니는 여끝에. 어? 니 상대방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화 끊어보고. 어, 그지라는데 누가 니한테 뭐 미래를 걸겠노? 좀 다정다감하고 이래야지. 그러고 요새 여자들은, 좀 죽어줘야 된다. 니가 내가 낸데, 니가 뭐 내놓을 게 뭐 있는, 인물이 잘났나. 뭐 내놓을 게 뭐 있는, 니가 돈이 많나. 어? 그냥, 어? 그래서, 내 원마음, 그, 여자한테 충실하고, 자꾸 니는 다른 사람을 하나 사귀면서, 다른 사람을 넘보는데 그 여자는 눈치 없는 줄 알아. 눈치 없는 줄 알아. 니는 그래서 안 돼. 아니, 내가 니는, 무슨 딴 여자를 넘봐. 니는 어릴 때도 그랬어. 어릴 때도 니는, 뭐 대가리에서 발 끝까지 다 사줬는데 또 다른 거를 원해. 니는 좀 그런 거 없잖아, 있기 때문에. 니부터 근성을 뜯어 고치. 아, 배고파. 쓰리다, 술이. 뭐 한 그릇 먹고 가자. 아니, 여기서 뭘 먹으면 뭐. 그럼 계곡까지 굶고 가야 되나? 참아라, 나도 배고프다.
부족합니다. 내가 아빠를 닮았어야 되는데, 아유, 엄마를 닮아갖고, 아유. 니보다 더 못생이, 그 누구, 개그맨. 가도 장가가, 아, 너, 비슷한, 잘 삽니다. 뭐, 엄마를 닮았어, 뭐, 니, 어째 놔줬는데, 내가. 이마이 잘라줬으면 됐지. 니는 닭 처먹어 갖고 다 조지어. 닭을 많이 처먹어. 살도 닭살 되고. 내가 술 먹을 거야, 집에서. 우리 계곡 가시면서 계곡에 가지 말고 시장 봐가 집에서 밥에 먹자 모처럼 내가 해줄게 아 참네 그리고 반찬 요거 조금 좀 만들어가네 이놈 올려놓고 집밥을 좀 해야지 니 사먹는 거 지겹지 않나 아, 동생 나오라 했는데, 씨. 마, 자든 김에 쇼파에서 그냥 자라고 전화해라. 집으로 오래라, 집으로. 계곡에 막 앉을 틈도 없다. 내가 밥 해준다고. 엄마, 동생이 지금 저 앞에 있대. 응? 그럼 누구 집을 데리고 가면 되잖아. 저 술보살이라고 있다 술보살. 술보살하고 다 데리고 가가 집에가 밥 해줄게 내가. 엄마 뭐 구달아 할걸. 나 구달아는 놈하고는 안 친한다. 어? 구달아는 놈하고는 안 친해. 엄마 보면은 엄마한테 엄마 바로 엄마한테 그럴 걸 엄마. 그거는 다 수작이고 돈 벌어 처물라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 타면은 술. 나는 굿할 것 굿도 다 했고.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뭐 지랄이고. 그래. 할 거 다 했나? 그래. 아니, 저 술보살이라고, 술비어보살인데, 약간 이제 타면은 이제 엄마 간상을 계속 볼게. 계속 한 5분 동안 말이 없을 거다. 어? 엄마 얼굴을 계속 쳐다봐. 그래. 쳐다보면서, 엄마에 대해서 이제 다 알지. 뭐, 발에 무좀이 있니? 뭐, 이런 거. 어? 나 무좀 다 놨거든. 막 그런 것도 다 맞추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엄마한테 이제 뭐, 어? 내린 곳을 받으라 하는데, 뭐, 시내림 받아야 된다 하고. 그거 다 옛날에 많이 듣던 소리고, 그거 다 수작이라. 구단한테 돈이 얼만데, 아이고. 다 했고, 굿 다 했거든. 굿도 자주 하면, 어? 이상한 것들이 붙어와서 더 안 좋아. 굿에 그 밑이 나는 집구석만 한다. 그 사람 너희 집에 와가지고 너희 집에 왔었나? 누가? 그 붙었다는 거. 술보살. 술비어보살. 그 뭐라 안 하더라. 잡기가 있다네. 그래서 구달아 하더라. 집에 풍잡기가 있대, 풍잡기. 풍잡기가 뭐로? 풍잡기. 그래가. 그럼 내가 부속 하나 붙이라 안 하더라. 일단 집에 뭐, 보일러를 다 바꿔야 된다네.
거. 왜? 자기 아는 자기 아는 데 있는데. 자기 아는 집이 아는 집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전화해가지고 풍 일단은 저 보일러를 바꾸래. 네가 왜 바꾸? 그 집에 수맥이 흐르는데 보일러가 그 잘못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그 수맥을 다 막고 있다네. 그래서 안 좋다나. 어, 보일러 바꾸라. 바꿔야 되나? 자기 아는데 전화하고 바꾸래, 보일러. 380만원. 무슨 씨발, 씨발 보일러 바꾸는데 무슨 380만원. 아니, 밑에 배관하고 싹 다, 다 하는데. 니가 왜 다 하는, 이 집도 아닌데. 그러니까, 보살이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하지 마라. 어머, 나한테 좀 타면 이야기 해봐. 어? 내가 보살인데 우리 보살끼리 한번 싸워보려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를 하라고. 무슨 무슨 집에 그 보일러를 바꾸라고 하냐. 어? 어디서 신호를 받았는가 물어보고 손을 막 떨더라고.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막 떤다 이래. 네 안지 얼마나 됐나? 어? 그 사람아 1년 됐지. 손을 엄마 이래 떤다 봐봐. 한잔 하세요 하면 자 손을 더 한잔 주세요. 네 자신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한테 휘둘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부적 잘 쓰는 사람 아는 데 있으면 나는 강보살 부적이 잘 되니까 그 강보살 부적 붙이라고 내가 그랬거든. 일단 보살려 타니까 보살 얼굴 한번 봐봐라. 안전 운행 정보가 수신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술보살이 엄마 집에 자주 가지 말아야 돼. 왜? 어? 왜?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가지 말아더라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엄마가 기가 너무 세가지고 어? 자식까지 아들도 잡겠다면서 하지 말하더라고. 진짜로 싫어병하고 자빠지네. 그래 씨발 니가 30몇 년가 그럼 우리 집에서 살았나. 아니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 새끼 술... 미친 새끼 아이가. 20살 이제 20살은 당이다 당. 그거는 그거는 다 수작이다 수작. 그러고 이제 엄마하고 내하고 사이가 좋아지는데 굳하는데 600만 달러 하네.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그래. 그거 다 했거든 내. 내가 니하고 다 했어. 했으니까 할 필요 없어. 오면은 오면 이야기해봐라. 지금 오나. 야, 저 충북 마트 앞에 좀 세워라, 뭐. 아, 그럼 기다려. 아니, 뭐, 마시는 거라도 한 개 묶으러. 왜요? 컬러링인데. 보자. 예, 술보살님요. 앞으로 오세요. 예. 이제 온다, 술. 같이 계곡 가기로 했나? 어, 술보살이. 엄마하고 계곡 가면 피바다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아, 진짜야. 그 이 사람이 그거 해준대.
얼음 파는 데 없나요, 동네? 너무 얼음이에요, 이게. 아이스마스크 봤어. 아, 얼음, 아까 그 슈퍼에 파는데. 그 얼음 말고. 이건 아니고. 그 얼음 말고. 술보살님도 하나 드리라. 아, 이분이 술보살님. 아, 이분 술보살님. 어머, 저번에 그 뭐지, 양산시장 국밥, 그래서, 했었는데. 아. 예, 수육 맛있는 거든. 아. 예. 감사합니다. 나 보살님, 저희 어머니 보니까 어떠세요? 전개를 좀 주세요. 고대야 됩니까? 무슨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형님. 그, 저, 발에 조개, 형님, 좀 지병이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아, 저희 어머니가요? 예. 야, 바로 맞추시네. 바로 맞추시네. 저 지병이, 이게 무슨 지병이 다 났거든. 그리고 형님 그 빨리 에어컨 안 바꾸시면 형님 그 계속 애군 그 없습니다 형님 에어컨 바꾸셔야 됩니다. 아, 집에 보일러 바꿔야 된다. 그 배관하고 다 그 360만 그 하고 하셔야 됩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형님. 그 무슨 전기가 그래 나는 거? 수맥이 흐르는 거를 그거를 저 에어컨이 좀 막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올라가. 아니 수맥이 흐르면 안 좋잖아. 예, 예. 막는 게 좋지. 좋은 수맥이 있어요. 좋은 수맥이. 저 이거 참 왜 대세긴질 아닙니까? 보일러가 아니 보일러가 대세긴질을 보일러가 알아서 막았네. 수맥이 흐르면 안 좋으니까. 아니 좋은 수맥도 있는데 그거를 예.